헛개나무는 볼개나무, 호리개나무 또는 지구자나무라고도 불리며 갈매나무과에 속하는데 대추나무가 같은 갈매나무과로 계통상 가깝다. 헛개나무는 넓은 잎을 가진 화렵수로 평균 높이가 10에서 17m에 이르는데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한다. 줄기 껍질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하얗고 작은 꽃은 초여름에 꽃대의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피어 올라가는데 열매의 모양은 울룩불룩해서 신기해 보인다. 헛개나무는 한자 이름으로 괴조, 목밀, 목산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릴 만큼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쓰였는데 헛개나무 열매를 주로 지구자, 목밀로 불렀다. 헛개나무의 대표적 효능은 간에 좋다는 점인데 동의보감에도 숙취, 갈증이나 가슴 답답함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소개돼 있다. 실제 현대 임상연구에서도 헛개나무 추출물이 알코올성 간장애의 효과가 있고 혈당 강화, 항산화, 혈압 강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헛개나무는 암펠롭신과 호베니틴스라는 생리 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에 효과가 높고 항산화 성분은 관절염이나 근육통 완화에 좋다고 한다. 또 헛개나무는 벌들이 좋아하는 밀원수, 즉 벌들이 꿀을 따는 나무이기도 한데 헛개나무 꿀은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헛개나무는 열매 외에도 뿌리, 줄기 껍질, 잎 등 모든 부분이 약재로 쓰이는데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정량 이상을 먹거나 오랜 기간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줄기 속 껍질의 노란 부분은 독성이 강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숙취 해소제로 이 헛개나무 열매의 추출물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